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심쿵 프리큐어 마그네틱 코디놀이에 대해서 리뷰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쿵 프리큐어는 프리큐어 시리즈 중의 하나로 트럼프 왕국을 지키기 위해 뽑힌 중학생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닐을 제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다루실 때는 항상 손을 조심해주세요. 자, 비닐을 간단하게 제거하고 개봉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주인공 마나와 그 다음에 친구 절친 루시아가 나와있죠. 마나는 변신하면 큐어 하트가 되고요. 엄친 딸이 있고 뭐든 열심히 하는 정교 학생 회장이라고 합니다. 성격도 좋고 다 좋다네요. 그리고 루시아는 큐어 다이아몬드이고요. 변신하면 마나의 절친으로 학교 최고의 5등생이라고 합니다. 마나의 요청으로 프리큐어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인형들을 앞에 넣으시고요. 자, 침대 옷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석을 보시죠. 자, 마나의 옷. 오, 금방 떨어지네. 마나의 옷 이렇게 둘. 그 다음에 루시아의 옷 둘. 자, 그러면 솔직히 쉽게 떼어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나와 루시아의 자석옷은 다 떼어서 준비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코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레스 코디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커플 코디도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커플 코디도 완성해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커플 코디도 완성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커플 코디도 완성해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커플 코디도 완성해보았습니다. 자, 정정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코디가 일곱 번째가 되겠고요. 그 전에 했던 거는 여섯 번째 코디가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코디를 완성해보았습니다. 자, 아홉 번째 코디까지 다 마쳤고요. 한 벌이 남는데 한 벌은 이제 주인공 만한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남은 한 벌 마나에게 코디를 해서 이번에 모든 마그네틱 코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쿵 프리큐어 마그네틱 코디놀이에 대해서 리뷰 및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코디놀이는 순전히 제 생각대로 코디를 한 거기 때문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